지금 이 화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들 게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뭐 작가를 고용하시지도 않으셨을 거고 본인 아이디어라고 하시니까 뭐 특수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를 사셨다고 해도 장비 계속 사시는 게 아니고 한 번 사시면 계속 쓰실 수 있으니까 근데도 지금 나중에 적자가 났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러시는데 오늘 나온 기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제작 경비가 들어갔던 데에 대해서 다른 유튜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시사 지식 정보 채널을 운영하면서 비슷한 20만 명 규모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한 말이 김 후보자 채널을 나도 봤는데 간단한 편집으로 구성된 콘텐츠고 수천만 원이 들고 적자인 해도 있었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 세금 계산서 미발행, 용역비 쓴 것처럼 허위 서류 꾸미는 방법,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필요 경비로 쓴다든가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근로소득 지급한다든가 뭐 방송 수입 후원금을 친인척 직원 명의로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계속 숨기시니까 그 의심을 하는 것밖에 하는 것인데 그게 틀렸습니까? 그거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오해를 살 행동을 그러니까 유튜버, 하지 않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유튜버를 운영하는 그 각자의 방식이 다 다르고 거기 패턴이 다 다른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그게 언론에 나왔다고 그것을 마치 제가 했던 그게 적용한다.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1년에 뭐 1000개 하루에 3개꼴로 업로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주 유명한 전업 유튜버들하고 비교해도 아주 압도적인 수치로 매일 쉴 새 없이 올리신 건데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하루 종일 유튜브에 매달리셔서 정상적인 교수로서 학자로서 활동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조차 드는데요.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논문도 그 사이에는 쓰신 게 없고 유튜브 내용 종합해서 그냥 책 내셨다 그러는데 그럼 대통령께서는 유튜브 보고 지명하신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학자적 입장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셨다고 그러고 학생들에게도 뭐 교재로 쓰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왜 그 영리 활동을 위해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처럼 슈퍼챗 같은 것까지 받으셨는지 이 조선일보 보도 따르면은 지난 몇 년간 정치권의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들은 상대 진영의 주장에 맞서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쳐 후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슈퍼챗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극적인 발언에서 라이브에서 이 시청자들이 돈을 보내주게 만드는 그런 영리 활동인데 그 학자가 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슈퍼챗을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장을 한 적도 없고 또 저는 통장 번호를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슈퍼챗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침에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제 실시간 올리면은 그때 일부 분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호응을 해서 그냥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도 뭐 김정은 위원장 긴급 심장 수술설 신병 이상설 건강 이상으로 통치 불능에 빠진 김정은 이후 논의를 위해 중국 대표단이 평양에 갔다. 뭐 미국이 김정은 중태설에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전투기와 핵폭격기 급파했다. 북한 내 강경파의 권력을 빼앗긴 허수아비로 김정은 위원장이 전락했다. 미국이 4.15 총선 직후에 한국의 은행에 1000억 벌금을 부과해서 좌파 독재를 견제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군부 쿠데타를 맞을 것이다. 북한 중국이 4.15 총선에 SNS를 통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은 다 극우 성향 유권자들 입맛에 맞춰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당시 그 문제는 국내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일본 언론도 보도되고 이렇게 그런 걸 보도한 곳은 없죠? 아니요. 그때 이제 그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이 SNS를 통해서 했다. 그건 제가 그거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 촛불 시위에 중국과 일본이 개입했다는 호황된 얘기를 하시면서 탄핵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2021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씨 탄핵 등 두 명의 그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하시고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시고 용서를 구하셨는데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그런 입장에 전혀 동의 안 하시겠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사회가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 아니 탄핵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을 비난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강력히 비난하셨던데. 아 제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은 제가 학자로서 국민으로서 그 판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입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